안녕하세요. 조하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머링과 풀링오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해머링하고 풀링오프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분들이 연주하실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얘가 제대로 찍어야 되는데 막 다른 데를 찍거나 잘못 찍거나 뭐 손톱하고 사이사이에 걸린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존재해요. 불안하죠. 그렇죠? 잡고 치면 쉬운데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왼손 하나만으로 딱딱 치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에 대한 걸 알려드릴게요. 손쉽게 하는 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주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움켜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움켜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게 되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움켜 잡음으로 인해서 손가락들이 코드 잡은 상태에서 해머링을 칠때 높이가 많이 확보가 안 돼요. 하지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움켜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손가락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근데 반주기 때문에 굳이 연주가 톡톡 튈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살짝 약하거나 묻혀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통기타 연주나 핑거 스타일 연주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 좀 문제가 달라져요. 소리 하나하나가 또렷해야 돼요. 그리고 실수가 나면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선 실수가 나지 않게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해머링을 치실 때 이렇게 수직으로 요 끝에 관절이 수직으로 이렇게 지판에 닿게 하는 게 아닙니다. 초보자분들은 다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수직으로 찍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손가락을 눕혀서 평평하게 눕혀서 거의 이런 식으로 자, 보이시나요? 자, 요렇게 눕혀서 이렇게 해머링을 치는 겁니다. 되게 누워있죠? 보통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해머링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눕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머링을 하게 되면은 우선 연주곡들은 움켜잡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엄지손을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 얘가 높이가 확보가 됩니다. 확보가 되고 정확도만 가해주시면 돼요. 정확하게만 눌러주시면 저절로 소리가 크게 납니다. 그죠? 실제로 오른손으로 연주하는 것만큼의 볼륨이 나와야 돼요. 자, 소리 나오죠? 그래서 연주곡 할때 해머링 소리가 잘안 나시는 분들은 이렇게 움켜잡을 때 이렇게 하게 되면 얘네가 해머링 소리 잘안 납니다. 그러니 엄지를 좀 뒤로 빼주시고 높이를 좀 확보해 주시면 큰 소리가 날 거예요. 그리고 눕혀서 그러면 10번 쳐도 한 번도 실수가 안날 겁니다. 해머링에서 실수가 거의 안 나요. 연주곡을 하다 보면 이게 제대로 된 자세로 하다 보면은 제가 연주한 곡도 그렇고 다른 뮤지션들이 연주하는 것도 보시면은 한 3, 4분 동안 해머링 풀링오퍼 막 하는데 픽살이 한 번도 안 나죠. 그거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면적이 작게 수직으로 찍으시면 안 되고 넓다랗게 찍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어떤 곡을 치셔도 그렇게 픽살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안 보고 쳐도 픽살이 안 나요. 그리고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펑퍼짐하게 누르면은 선생님 윗줄하고 아랫줄은 닿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윗줄하고 아랫줄을 닿으면 더 좋습니다. 뮤트 되잖아요. 울리는 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음이 더 깔끔하게 들릴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할 때도 밑에 줄에 손이 닿습니다. 이렇게 연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풀링오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반주하면서 이렇게 움켜 잡았을 때는 얘가 잘안 땡겨져요. 왜냐면 사선 방향으로 땡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연주할 때는 엄지가 좀 앞으로 이렇게 뒤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땡기면 땡길 수 있는 확보 공간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은 딱딱 타격하는 것 같이 소리가 납니다. 그렇죠. 네개 해볼까요? 자, 퍽퍽 소리 나죠. 그렇죠. 그래서 풀링오프 하실 때는 엄지를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서 움켜잡으시면 안 되고 살짝 뒤로 빼주셔야 돼요. 반주는 상관없습니다. 연주에서는 이렇게 뒤로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고 풀링오프 해머링 연주하시는 분들 거의 안 계실 거예요. 해봤자 소리가 잘안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얘가
잘 안 나요. 이렇게 하게 되면 떡떡 소리 나죠? 이렇게 해서 풀링 오프도 엄지 좀 뒤로 빼주시고 이 밑에 대시면 안됩니다. 이거 제 강의 중에 왼손 제일 안 좋은 자세 중에 하나가 여기 대고 연주하는 거라고 했죠? 이거 대고 계속 연주하는 거예요. 이거 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거 강의 참고하시고요. 여기 떼시고 이 상태에서 엄지 뒤로 붙이고 연습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번 4번 손가락이 나는 힘이 좀 없다 그러면 좀 맞춰서 다시 돌아가고 그렇죠. 이게 만약에 2, 4번이 손가락 힘이 약하다 그럼 2, 4번으로 땡길 때 팍팍 소리 나죠? 이렇게 뭐 1, 4번이다 이렇게 1, 2번이다 2, 3번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머링 플링오프 모드 거의 타격음이 들릴 정도로 퍽퍽 소리가 나게끔 연주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연주곡에서는 아주 선명한 연주를 할 수 있겠죠. 해머링에서 음이 죽어버리면 연주곡의 뭐 멜로디 라인인가 이런 것들이 무너져 버려요. 갑자기 약해지잖아요 소리가. 그러면은 무슨 연주를 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해머링 플링오프 하실 때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그렇게 연주를 하신다면은 괜찮은 연주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소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